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21세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어제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치인들 여가지 위원장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오늘 토론을 잘 받으시고 결론도 나한테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변협에 이 바쁜 와중에도 그 자신을 받으시구나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핵심 인사분만 모셨습니다. 그만큼 보다 자유롭고 신도 있는 토론의 자리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그제 오늘 제가 상임위 현재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데 오늘 10시에 첫 지휘를 하게 되어서 이자리 전에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참고해서 끝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필수적 가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국가의 특히 최근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사생활의 침해 및 분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 정시와 명예 손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양산하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영역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넘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법조문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한 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고 두 헌법 가치를 균형 있게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번 이 자리에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찬희 대한 변호사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발표해 주신 그 정춘수 위원장님의 축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이시고 또 훌륭하신 자리를 마련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계속 우리 정춘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의 기본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공익 제보자 보호라는 측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 그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어떻게 잘 접점을 맞추는 것이 이번 그 심포지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될 겁니다. 많이 꺼주신 사람.
본인이 직접 방문을 안 하는데 불구하고 방문 레스토랑에 대한 솔직한 비판을 듣기라든지 혼자 불만을 실적으로 올리는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사라지고 있고 마케팅을 보이는 실천 핵세계 별들만 자체는 형사 범죄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폐지해 가는 추세고 그런 진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법무부가 얼마 전에 유엔의 이제 정부 원고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을 설명했을 때는 성인력, 전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를 막는 유일한 지금 수단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다 이런 공감을 한 걸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도하기 그대로 상태만 되어버린다면 일반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취득하게 된 타인의 내밀한 정보, 부유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서 딱히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비서제, 언성 비밀비서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공무원이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든가 아니면 의사, 한의사, 회계사, 종교인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행위 주체에게만 특별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비밀을 부과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적인 처리자 지위에 따라서 책임받는 비밀을 부과하죠. 그리고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이제 사생활 보호 법익으로 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사용의 편지, 문서표와 아니면 특수기들, 매체 기록에 대해서 이 공안과 동일장치를 넘었을 때 하는 이런 행위대안 같은 거를 형사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정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행위를 공지하는 정기통신사업법 그리고 모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비밀을 듣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요. 정보통신망법도 49조의 정보통신망에 설립부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을 처벌하고 있지만 일체의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을 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만으로 제한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숨기고 싶은 성의력 같은 여성 성의력 같은 라든지 아니면 전투와 질병력, 성적 취향 등 내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권을 심장에 침해하는 결과를 겠죠. 단순히 이건 비단 외부적 평가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자유 이런 또 다른 헌법적인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결국 형사적 제재의 영역에 남겨둬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에 대한 보호하고 이런 독서를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화롭게 표현의 자유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 같은 개인적 보호 범위도 계속 지켜주도록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커다란 사용권은 사실적 명예 문제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죄로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 발제문 좀 뒷부분에 첨부한 신고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크게 네 가지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헌법 제307조 제1항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있는 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 부분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대상을 하고 나머지 헌법 310조의 유혹적 위법성 조각 규정은 진실이거나 또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를 하고 또 오로지 공무의 이익에 관할 때에서 오로지를 삭제하는 경우고 또 세 번째는 명예의 손재와 모욕죄의 징역형을 해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명예의 손재와 선행의 간이사 불벌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을 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사 불벌죄 규정으로 있는데 이걸 침묵죄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도 진행되고 이런 침묵죄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네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이 개선안에 대해서 다음 같은 논의점 침해하는 사람.
사실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규정을 하게 되면 모든 일반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사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소한 내부 고발과 같은 업무상의 사회적 감정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배제돼서 사회적 증거에 아까 말씀드린 세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근데 개인의 행위는 사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명백히 나누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사생활 영역에 대한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가증과 같은 어떤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가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재산권의 문제는 재화를 교환하고 이런 것은 공적인 행위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같은 건 공을 축소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 순수한 사적 영역이나 사생활의 영역을 볼 수 있게 되면 저도 이건 어느 정도의 공적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기준을 침해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에드파더스 사건이 사생활 영역에는 제로 예외가 됐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사생활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미지급한다. 법적인 책임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 공적인 영역이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방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때문에 그리고 공적 영역으로 포섭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이 부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내용은 사실 저는 20대 다르게 했던 민감한도 법무부가 명확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제시하는 신청 업무가 필요하다는 게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보면 명확한 원칙에 위반되느냐를 좀 판단을 했고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되는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있는 법무부관의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이 조항이 명확한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 자유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다. 그러나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례의 지적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고 상당수 선례에 의해서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은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고 명확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생활 개념을 사용하는 규정법의 상당수 제사 보니까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규정에서 상당히 존재하는 내용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는 사생활 개념이 확장 해석돼서 저분들 위협을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조항은 사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생활의 기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이제 나누어진 사생활의 비밀 같은 정의를 보면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관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그리고 개인의 자신의 사생활의 부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육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인격적인 정전세계의 중심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탄지한 바를 보면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외부 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을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냐 개인의 내밀한 인격, 자기 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는 정보고 질병력 같은 경우에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정보고 인간이 공동체에서 오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질병력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생성 전달을 통해 이용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는 타인의 지식이나 외국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누구되어야 할 정보를 판시한 바가 있고 또 그 자동차에서 안전생명을 걸 억제하는 조항에 대해 판단을 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 중에서는
개인적인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도로 운전하는 중에 자수 만들어서 착용할 것인가의 것과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이나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 기본 조건이라거나 자기 결정의 현실적인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는 관련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를 허가가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는 타인의 비밀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것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타인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되는 타인의 이런 판례들의 사실을 종합하면 사생활의 비밀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이나 생활과 관계된 내밀한 영향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나는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조항에 있는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무효이라는 개념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일 때 사생활의 침해가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와 같이 이게 무관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논의점에 대해 논의점은 이제 그 조항을 그대로 폐지를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할 경우에는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거나 아니면 행위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규제 동등의 행위자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자가 형법 307조 제1항을 적시된 사실이 이거는 진실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허위 사실은 모두 성립이 될 수 있는 조항이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를 1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형법 제307조 1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을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 중에서 허위성에 대한 증명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규제적으로 생기지 않은 발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적시 해소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나 그리고 진실 허위가 쉽게 증명될 수 없어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의혹제기나 주장에 대해서 함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제 인권기준의 일부를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던 2015년 유엔 자유권기화위원회가 운영한 권고라든지 2011년 표현에 대해 특별보고한 안보한 바에서도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는 다 민사법으로 원래는 금지되어야 할 영역이나 전제로 기범죄를 다 권고하고 있고 형사법에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면서 그걸 악의적 입법에서 유포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허위성이나 행위자의 허위성의 고의 그러니까 증명이 될 수 없는 사실적인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민사법상 문제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위나 진실 여부와 기본적으로 무관한 게 당사자의 명예를 넘어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또 다른 법이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법위를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지나가는 큰 행위로 예외적으로 이제 형사적 제재에 영향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죠. 또 한편 판례는 행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세웠는데 성질상 이런 행위자의 인식은 외부에서 알거나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표되는 사실의 내용이나 구체성, 소감이나 존재 그리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객관적인 사정을 잘못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직결적 고의에 의해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넓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고의에 대한 증명들이 아직 남아도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이런 허위성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졌다 이런 욕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좀 요즘 좋아, 좋아, 때문에 간단히 알려주신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생활이라는 게 보세요. 확장 해석될 우려가 있고, 이게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라도 특정한 경우에 그 목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해서 공익 목적인 기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인 물의 자질이나 도덕성, 선명성의 파탄을 위해서 방송이나 성의보, 경제정보, 유산상황, 가격공제에 대한 단체 어떤 적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목적, 도덕성 조약을 명시한 현행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투 토로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또 나의 사생활 영향을 유지하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유적 목적으로 했을 때는 역시 보고성을 조합할 수 있는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대선 제안안에서는 또 나아가서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포함하고 있고 또 오로지 공무에 관해서 오로지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축적된 판례 해석을 공무원의 명시가 하는 차원이고요. 이미 판례에서 이런 조항에 대한 해석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명시를 해서 공익 목적이라는 게 제한적, 크고 너무 제한적인 거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니다들 벌제는 친구들을 규정하고 증명권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친구죄보다 형벌권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서 유출 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해지면서 정치적으로 공적인 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유출시키기 위해서 지지자들이나 대표 단체 그리고 연예 팬클럽 등등인데 남용될 수 있는, 남용할 수 있는 시기가 보이고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친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연예인들은 왜 우리나라에서만 반사불벌죄로 규정된 것인지 정확한 유례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의 법제 취지에 원래 취지에 관련으로 친구제를 규정하는 것이 하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서 무리가 없이 규정을 할 수 있고 진영사회의 폐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명예훼손의 방법 제한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 사실 폐지를 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협의회라든지 UN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명사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진협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한다고 했었고요.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정신의 특별보호관의 한국정부에 대한 공포에서도 그런 강조가 되었고 또 무역죄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또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명예훼손자 모두 진협형을 포함해서 상당히 무거운 항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정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표현행위로 인해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의 형사적 제재인가 이런 것이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실 개인의 평등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는 친밀한 행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의 인간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보니까 더 필요한 것이고 약간 더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국회에서 중심이나 그 사회가 사회에서 프로필을 고려해서 진영성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고 싶지 않을까 저도 죄송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신경하는 부분으로 좀 더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발의안에 좀 좋은 말씀을 하는 잘 감사합니다.
영역의 별명이 갖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 신학 선생님께서 그 발제자를 토론자로 추천하시게 되면 평소에 이제 대표님께서는 저랑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이제 직전에 2016년에 서울지원 변호사회에서 한번 변호사들 상대로 설문조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폐지 내지 개정 여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약 2천여 명의 변호사들이 답을 줬는데 절반 가까이가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상당히 확실하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법 제도 개정에 있어서 변호사들 소위 말해서 법조인들이 가장 보수적인 체를 띄고 있으면 좋겠고, 사실적인 명령서에 대해서 교정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환경이 변화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오늘 토론회가 이 실질적 국회에서 사실적인 명령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을 하고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론화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10분이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중요하고 간단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는 이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어떤 충돌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어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 무조건 우위를 두기보다는 양육 기본권을 최대한 좋아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제 조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크게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실적시 명예, 명예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을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미투라든가 주식범죄에서 내부 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축시키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미투 폭로를 하더라도 만약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만약에 명예훼손을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투노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혐의는 없게 되지만 수사기관에 불려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투나 내부고발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명예는 이제 사생활의 비밀를 침해한 사실을 드자는 것은 지옥이 파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병력, 전과, 사실 병력, 전과도 있지만은, 선취직 같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예를 들면, 저런 법률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잠시 이제 잘못을 찾으면서 잠시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은 나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공정고시 대학교 가고 직장을 구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학창시절 직장들이 이 친구가 갑자기 너무 정상적으로 지하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동참 모임 이런 SNS에다가 갑자기 10년 정도 지나서, 근데 아무게 학교 다닐 때 너무 그런 거 많이 나왔어. 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부족방에서 탈퇴해버리고,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조치할 수 있냐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정권 전과 아니면 소년 갔다 왔다 아니면 개인 병력 성적 취향 문제 아니면 성이념 문제 이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헌법상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생활 개인을 침해하는 것은 최소 보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고요. 형법 310조 수정안 도 앞서 발제문에서 기존의 보험 클레임을 폐시킨 것은 부정하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친고죄로 규정한 부분도 최근에 정치적 어떤 논란이 된 사건에서는 당사자,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어떤 개인 또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왜냐하면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왜 주변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 명예라든가 개인의 사생활은 본인이 이걸 문제 삼아서 고소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특히 이제 시민단체 고발이 굉장히 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의 어떤 의사도 보여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수사력 낭비까지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19자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지역에 계신 문제인데요. 전제는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이렇게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벌금형.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민사상 법적 구제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징역형을 폐지하는 것은 징역형이 현실적으로 선고되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아까가 말씀드렸듯이 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사실적시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괴롭힘이라고 누군가를 괴롭힘이라고 계속 쟤는 뭐 이렇게 절대 전과자야 계속 괴롭힌다든가 학교 다닐 때, 그 누구랑 돈 쓰겠다고 도보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사실을 제시할 때, 만약에 형사처벌 규정에 다시 명령이 있다 하면, 폐지할 때였으면, 계속 그냥 뭐, 벌금 내고 말지 할 수도 있거든요. 가해자. 그럼 뭐,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신고에서는 인용되는 액수가 사실 적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미비합니다. 예, 허위 사실 적시 같은 경우도 많이 손해배상이 있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도 잘 안 올 겁니다. 근데 사실 적시는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형 폐지 문제는 그 민사상 구제 수단이 좀 최대한 현실화된 후에 좀 폐지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이제 손변호사님의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지역형 폐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민사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지난 그 20대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이제 사실은 그 명예훼손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명예훼손, 뭐 SNS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그 전파 속도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또 뭐 언론사, 사실 언론사는 굉장히 인터넷 언론사가 있거나 굉장히 과거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언론사로 인한 개인 명예에서 이 부분들을 좀걱정했었어요. 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규제와 그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논의도 계시지만 21대 국회의 비밀을 대한 이상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사실 역시 명예훼손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조심한 게 뭐냐면 사실 역시에 대한 단점이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말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알품이나 알권리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을 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거라 그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사실은 아직 말하지 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보시면요.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금지, 구성요건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더 웃긴 것은 아무리 교과서를 찾아봐도 명예훼손죄 규정 추상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벌권이 앞당겨지고 수사기관이 초창기에 기회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표현의 자유가 축적되는 그런 효과를 남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손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하셨겠지만 반사를 거쳐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벌의 규정 자체는요, 표현의 자유보다는 명예보호의 취지입니다. 더군다나 전파 가능성 이론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공연성이 확대됩니다. 결국은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도 퍼지면 명예가 훼손됩니다. 결국 공연성이 명예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치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방을 목적하고 공익선이 비양립론적인 입장이 있어요. 이분법적인 지각이죠. 그리고 이제 판사분들은 공익성이 인정되면은 비방할 목적이 규정돼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은 공익성이 규정되는 이런 굉장히 애매한 그런 판례가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 판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공익성 되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구변성도 굉장히 모호한데 공익성 판단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명예보호의 시효치 또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굉장히 예상하고 의미하고 그런 기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입법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범죄의 부정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구성요소 자체가 없어요. 다만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사실임을 입증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독일은 사실의 적시 행위를 굉장히 중립적인 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실한 사실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동시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미한 사건이고 불법성이 없다. 한다면은 침묵제거라는 게 맞는데 우리는 또 반의사불법죠. 그럼 반의사불법죄 본다는 것은 경미한 또 불법성이 없다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과 같이 보려면 아예 사실불이라는 사실적시라는 구성법이 없어져요. 중립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사한 법규가 있어요. 일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얘네들은 위법성 조합상에서 우리나라랑 전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신고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기 전까지. 그 고소가 되면은 이제 공익성을 판단해요. 그 다음에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그리고 공익성을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실을 먼저 보고 있어요. 사실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분들은 똑같지 않냐 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사실을 전제로 하면 수사기관이 개입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공익성을 먼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형벌권이 개입할 때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확 위축이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고죄예요. 고소가 있기 전까지는 공공의 이유로 굉장히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어요. 다만 공공의 고소가 있은 후에는 이제는 공공의 공익성을 판단하고 사실임을 아니면 입증하는 거예요. 당사자.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버증 책임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명예훼손죄 규정도 버증 책임 전환의 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같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전제로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판단하는 그런 괴이한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는 판결 단계에서 법원이 이제 개입을 하죠. 공익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공익성인지 이래보죠. 결국 비방할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고 공익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손 변호사님의 광대한 발표에 경의를 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 100% 이렇게 찬성합니다. 다만 법 규정을 보시면은 독일과 같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시려면 사실의 적시라는 입장을 빼버릴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사생활의 비밀 침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관 마련해서 사생활 비밀 침해자의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연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자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위법성 조각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라면 굉장히 범위도 넓어지고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차라리 친고죄 규정이 있으니까 일본과 같이 동일성을 판단하고 고소가 있을 이유는 사실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여전히 저는 성전화하는 여기는 100% 2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전에 보시다시피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일부러 신기감이 들어서 개인적인 사례 때문에 그리고 좀 토론을 재밌게 하려면 이쯤 돼서 제가 좀 반대 치고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되게 변호사님 의견과 입법 제안에 굉장히 찬성하고요. 그 생각을 좀 보완해드리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조금 조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림으로써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실적신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죄를 민사처벌화 하는 그 목표로 나가는 어떤 첫 단추에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게 민사규제와 형사규제를 놓고 무엇이 더 좋으냐 어떤 규제체제가 필요하냐를 놓고 봤을 때 소위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옹호하는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민사규제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민사규제는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너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법관행 소위 그 사법제도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민사규제와 형사규제가 서로를 핑계로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동거하는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규제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형사규제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형사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규제 이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이 이 상황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아직은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낼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그나마 현실적인 규제로서 가장 좀 깊게 고려한 주장이 바로 이 성변호사의 주장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민사규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민사규제 이상적이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권고나에서 형사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공익 그리고 소위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까 모욕죄도 얘기가 언급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이제 빼먹고 힘없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보호장치 방어장치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 되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뭐 갑질이라고 해서 이 소위 막말 오가는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 그냥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서 그냥 되는 걸까라는 자포자기가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라도 형사규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사 손해배상 규제, 소위 불법행위 규제가 어떤 모습인지
다른 나라들, 형사규제를 하지 않고 민사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소위 이제 민사규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영미법의 불법행위소송의 역사, 커먼로라고 하는 보통법의 역사하고 거의 예, 별을 같이 합니다. 보통법이 생겨나지는 뭐 몇천 년 전이지만 가장 가까운, 가장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를 9세기 정도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천 년이 넘은 역사입니다. 명예훼손죄를 그 다뤄온 역사가 인류가 벌써 천 년이 넘었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더 앞을 찾아가면 로마시대 12표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때렸다고 해요. 몽둥이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말로 하는 걸 있겠죠. 슬렌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평판에 손상이 가면 몽둥이로 태형을 부르고 있었고요. 9세기 영국의 이제 알프레드 왕 시절에 슬렌더로 할 때는 혀를 결단하는 형벌이었죠.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명예훼손을 비유를 내 출발은 아주 무겁고 무서운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회피 방법을 제시를 해요. 계급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내면 혀를 자르는 대신에 돈으로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취하는데, 계층에 따라서 그들의 말 값이 다릅니다. 왕자가 만약에 명예훼손을 하면 1500씩, 농노가 명예훼손을 하면 80씩.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나오기 시작하고, 소위 이제 글로 하는 명예훼손, 나이를 그렸죠. 그거가 아까 말했던 슬렌더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명예훼손은 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교회 법으로. 그래서 관할권을, 명예훼손 관할권을 교회 재판소가 바뀝니다. 종교 재판이 담당하게 되죠. 1222년에 크라임 오브 슬렌더라는 게 종교 재판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벌은 탐입니다. 당시 중세사회에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보였습니다. 완전히 공동체에서 추방을 보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속정부 비율도 시작되는데요. 1275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왕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을 만드는데, 이 당시의 명예훼손의 대상은 왕과 그 일가들. 일반인들한테 명예훼손을 하는 게 아니라 왕에 대한 명예훼손만 처벌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은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거짓말, 거짓 진술만 처벌하는 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율 범위가 점점 확장돼서 귀족, 뭐 재판관, 그리고 공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뭐 귀를 잡는다거나 손을 절단한다거나 이런 형벌들은 여전히 존재했었다고, 존속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되게 유명한 왕실 재판소였던 스타챔버라고 그랬죠. 성실천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크리미널 페널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실정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 왕의 절대권에 의존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교회법, 그리고 왕의 절대권, 그리고 이 근거가 굉장히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16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혼자 지나버리긴 합니다. 근데 이 상인계급이 등장하면서 소위 평판, 그 소문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이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재산에 상응하는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관념이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식민지에 그대로 이제 전세계 미국 거꾸로 개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예훼손법의 가장 큰 목표는 손실에 대한 배상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어떤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보다도 손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배상이면 손해였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죄를 강요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주에서 이제 재정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그 형사적인 구제가 존재하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 1798년에 소위 이제 선동법이라고 하죠. 되게 유명한 꽤나 역사적인 굉장히 유명한 시디션 액트라고요. 이 법 때문에 거의 1차 대전 때 거의 한 3,000명인가 간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악법으로 강경 같았던 법인가를 읽어보는데요. 이 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좀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형사,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표현대로 억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의사 규제를 완전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시점, 천년의 역사 중에서 한 900년, 7, 800, 900년 정도를 형벌로서 아주 가혹한 형벌로 규제하다가 불과 얼마 안 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이제 민사재판도 완전히 규율 형태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적인물 이론이 등장하고 액수,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그러면서 이제 민사재판으로서 불법원인 재판으로서의 명예훼손 소송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다섯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사실을 공표하고 의견을 공표하고 그 사람을 특정하고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손해가 이루어지고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을 것이요. 민사로 규율하면서도 거짓 진술만 규율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적 시에 대해서는 민사 규율도 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 소송이 따로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 소송으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걸로 규율하지 민사 재판에서도 소위 데포메이션 소송에서는 거짓 진술만 규율하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 책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커먼로 전통에서 입증 책임은 원래 명예훼손 소송이다라고 주장이 되면 그 훼손 자체, 훼손됐다는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이 추정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시키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의 그 연방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소위 명예훼손에서 명예훼손이 이름적으로 일어나는 이름 인정된 명예 defamation per se라고 하는 법리가 있는데 요거는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상황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사람을 처벌해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이런 말, 저 사람 범죄 저질렀어 했던 말, 그리고 원고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건사, 전염병에 걸렸다고 우리 아까 했던 사생활하고 좀 연결되죠. 또 간통이나 음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말, 또
직무, 전문 직업, 거래 등을 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말은 별다른 회선의 입증이 필요 없이 당연히 명예가 침해됐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아까 말씀 제안 나왔던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 보육책으로서 좀 중간 단계로서 우리 지금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현관의 제안을 저도 찬성을 하는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반드시 범죄로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그 근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재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그 한시적으로 직무를 소환 대상을 놓고 우리 그 사실적 명예사업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형사에 대해서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대안으로서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조항에다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많이 혼동이 됐잖아요. 모호성이 유지 되고 이게 법문 자체가 그 규범력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 조금 손질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시 규정을 조금 주는 게 어떨까 단순히 그냥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이렇게만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실은 설명에도 나오지만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다고 처벌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여전히 조금 부족하니까 뭐 앞에다가 일종의 예시조항으로 질병, 전과, 성적 취향 등 이런 정도의 말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안 정도 제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정성민 판사입니다. 보통 학술대회나 토론회 같은 데를 참석을 해보면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밀려서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 저를 마지막 토론자로 같이 하신 것은 제가 시간을 잘 준수하려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제가 믿음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색깔도 이기고 콘트도 굉장히 예쁘게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잘되다 싶습니다. 예. 그 실제 명예훼손 범죄군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 토론문에 각주로 인용되어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 명예훼손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조사한 통계인데요. 전국에 있는 주요 경찰청과 지청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명예훼손 범죄군 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했고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사건 수보다는 비율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통계입니다. 징역형 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모욕죄가 51.8%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가 41.6%였습니다.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가 40.6%,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가 6.4%였습니다. 다만 이제 벌금형 선고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전체 명예훼손 범죄의 사건 비율을 모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을 보면 2017년에 형사 1심 집행유예율이 67.6%였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범죄군 전체 집행유예율은 표 하단에 79.6%였고요.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 집행유예율은 95.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를 근거로 해서 명예훼손 범죄군을 특별히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범죄는 자체 법정형이 낮아서 그럴 수 있고 또 전체 형사 범죄의 불법성 정도 체계에서 명예훼손 범죄를 차지하는 그 구간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서 독일 사례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를 우리 형법에서는 모욕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범죄의 실형률은 5.1%였고 모욕에 관한 죄의 실형률은 1.7%였습니다. 독일은 특이하게 사적 기소 또는 사인 소추라고 해서 일정한 경위 안에는 직접으로 개인이 기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욕에 관한 죄도 사적 기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소 자체가 적게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독일 형법 186조 비방죄 구성 요건을 보면 타인을 격렬하거나 색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 을 주장 유포해야 한다. 다만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실제 결과 발생은 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장 유포한 사실이 진심이 증명이 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독일형법 187조 중상죄 구성요건을 보면 186조 비방죄와 달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해야 하고 주장 유포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행위자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 때도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안들 중에서 먼저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안을 보겠습니다. 310조 1항의 사실을 사생활의 기능을 침해하는 사실로 수정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유승일 의원 대표 발의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예 307조 1항, 309조, 310조, 311조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처벌조항이 307조 이상, 308조 두 개 뿐인데, 그마저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야 처벌하고, 법정형도 벌금 2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안이었습니다. 50페이지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미투 운동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가중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307조 1항과 309조 1항을 삭제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도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이 있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법률안들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07조 1항의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수정해서 구성권을 엄격히 했고 명예에 관한 죄 전부인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해서 법정형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310조 위법성 조각사위에서도 진실한 사실로서를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또 수정을 하고 모로지를 삭제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혔습니다. 개정안 중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면 발제인에도 잘 나와있지만 해석에 의해서 310조의 적용 범위를 넓혔던 기존의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무의 법률 해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형을 삭제하는 개정이 법원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에도 벌금형을 많이 선고했으니까 벌금액수에 큰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벌금액수가 올라갈지 반대로 전체 법정형이 낮아졌다고 평가해서 벌금액수 낮아질 것인지 그것은 만약 개정이 된다면 법원의 양형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론적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될 부분은 아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이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요구되는 수 있지만 이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에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서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형법의 처벌 규정에서까지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더 엄격히 하여 처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련해서는 개정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적 영역과 그 처벌 조항의 존재 자체로 인해 위축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법적 영역이 상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재승민 판사께서는 명예훼손 문제로 처벌 가능한 우리가 비교해 주시고요. 지난 10대 국회 때 관련된 개정안들 한 11시 반까지 한 15분 정도 자유 종합으로 인사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11시 반까지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이제 그거 조금 빨리 한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시자 있으면 손변호사님께 이제 시간을 혹시 뭐 있으신가요?
심지어 검찰 강조하셨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또한 언론에 대한 표현이 자유의 침해 부분이 제한될 수 있어서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크다는 단추로 지난 이 지사들이었죠. 실거리를 대체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의식해서 굉장히 관심을 시대했습니다. 중학교 전원생님 서울시장 변호사가 회장하실 때 사실적 시장에서 심포니엄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변호사 회의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혹시 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우리 참여하는 아니 지역 본사님들 코멘트 위주로 들어갔는데 뭐 하고 이제 또 플로우 질문 정확히 보내셔가지고 10분 안 넘게 아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아 집중하게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진짜 10분짜리 30분 정도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소외대상이라든지 문화적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논의를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있어서 적정성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별개가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제도 교정에 있어서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을 하고 다리 안을 생각할 때도 사회적인 접점점 같은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수준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금 의견들을 다 고려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한 점 주실까요? 네. 간단히 나오셨으니까 자꾸 이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가능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바뀌어야 그러면 형사규제에도 좀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민사소송에 당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1920년대, 30년대에 소련에서 수가 4,50만 불짜리 이런 명예훼손 케이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상당히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사고 현장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갑자기 법률적으로는 소련사 캡 명시하게 있지 않죠. 참 당황스러운 게 제가 판사구역 대부분이 형사재판을 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민사재판인 게 2013년이라고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사재판 탄력인으로 잘 계속 찾아보시는 생각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위자료가 적다라는 문제들이 계속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판사들도 이 부분을 계속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다가 그렇지만 이게 어느 판사가 내가 문제 있다고 해서 혼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어느 법원이 같이 균형을 맞아가야 되는 문제여서 위자료 부분은 이제 판사들이 몰아서 이제 좀 논의를 하고 해서 책자를 하나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책자를 받았는데 표고지는 아직 안 왔고요. 그 지금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뭐 평가가 그대로 대해서 수정해도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특히 사실적 신용의 후원 부분을 인사적인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하자는 어느 정도 시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개정안이 만약 입법화가 되면 인사적인 손해 배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해보지만 예, 그걸 법원 전체가 좀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되는 문제여서 제가 확실하게 가져드리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정승만 선생님께서 이제 그 20대 국회 발의안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정준수 의원님께서 끝까지 그랬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왜 그러면 통과 안 되느냐 계속 안경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손지현 변호사께서는 이제 명예훼손죄 사실적인 명예훼손죄 관련된 부분만 하시겠지만, 모욕죄 포함해서, 명예훼손법제,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법제는 형사 다 포함한 부분이죠. 심지어 또 언론중재법까지 포함하는 부분인데, 명예훼손법제 전반을 한번 재검토해야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통과 안 된 이유가 이제 개정이 안 된 이유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세미나가 오늘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으로 있어서 굉장히 공무원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픈에서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고 소개했던 걸 이 주제에 굉장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핵심 사업인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핵심 사업으로 다룰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실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